어렸을 때그 산에 그 신랑 선거 있는 걸 지켜가지고,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학교 집에서 석구하고 이 불만을 보고 이제 어렸을 때그 산에서 일반 신랑하고 이제 요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하고 또 내가 한 18살 때 17살 때 이럴 때 해가지고 산에 가서 아버님하고 장남산에 가가지고 대치를 해가지고 집을 시키려 보니까 그게 있거든 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 이제 식물 그 난 그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중국의 그 중국이나 네팔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착핵 난증을 다큐멘터리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 그걸 네팔 채널을 돌려보고 그 네팔 쪽으로 가는 트레킹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보이면은 좀 몇 개만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0년 전에는 이제 그 중국 상인들이나 일본 상인들한테 제가 직접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그 지나고 나서 건설업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런 자주 떠나다면서 김무성님이라는 이들 마시고 나면은 꼭 나눠낼 던져 가지고 나눠 한두 개씩 이제 사와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오늘의 이 결과물. 제가 우리가 이게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 개인 온실이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등산로 개설에 이래가지고 보상 문제에 걸려가지고 비워가지고 온실을 빨리 문지어가지고 사천 매장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르기만 하고 내 취미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꽃 피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꽃이 왜 있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이래가 문의를 달라고 보고 이 좋으니까 향 좋고 꽃이 좋으니까 판매도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업 쪽으로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저는 무슨 사업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취미죠. 꽃을 사랑하는 아니니까 수집하는 데 열정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개나 고양이는 기껏 살아봐야 한 5, 6년 정도 사는데 식물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길러가지고 내가 내 생을 마칠 때까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식물이 식물이 반려식물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어떤 식으로 반려 동물은 나중에서 키우다 보면 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식물은 내가 이제 기르는 만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성을 쏟아놓은 만큼은 내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리 없이 따가오는 무언가에서 내한테 기쁨을 더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난초도 하나의 생명인데 이 금전을 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 아름다움을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꽃을 먼저 피우고 생명을 안 죽이게끔 먼저 피우고 천천히 하나씩 지하고 공유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하시라고 먼저 그렇게 항상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항상 깔끔하게 이게 최고로 남 앞에 있으면 내가 즐거움을 할 수 있는데 지지부란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로 좋은 상품을 내가 소비자한테 저희들이 고객님한테 이제 전해주는 게 제 임무거든. 이 세계적인 그걸 해서는 부양란이라는 걸 이게 외소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내면에 들은 거는 어떤 세계적인 그 농원에서도 비추어 빠짐이 없는 손색이 없는 나눔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그 워크나나 협회나 카틀라의 협회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도 가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지난해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초청 그 이야기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에 우리 전시회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그런 말을 놓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거는 좀 미루고 그래 제가 이제 조금 미뤄서 사회 때부터는 일본에서 그 난초의 세계적인 이제 명인들. 정서적으로도 우리 손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정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아니겠습니까? 아마 좋은 거 좋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면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 꽃들 가지고 침에 우리 현대 의학적으로 포기했던 사람들을 손발을 다 묶고 결석을 하고, 이래가 안정제 주사를 놨고 이랬던 사람들을, 이 꽃들을 이래 가지고 가가지고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하니까 자기 스스로, 결박을 풀고 나와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를 해서 한번 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래가지고, 차후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아니십니까? 분명히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세상이 이가 모든 걸 갖다가 소외받는 사람들 버렸던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 관심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세 사람이 소외를 주니까 모든 게 다 변하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관심을 끊어버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혼자 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 어떤 식으로 소외감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가 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가지고 꽃이 피니까 했습니까? 이걸 보면은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다시 했습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걸 방금.